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바로 말벌을 오늘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탄천 보안관님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양궁장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아예 안 건드리니까 그런 거지. 제일 안 건드리니까는 어차피 걔네들은 그냥 안 건드리니까 신이 안 쓰는 거지. 그냥 가까이 있을 뿐. 그걸 이제 근데 터치를 하면 이제 확대 나오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위험성은 네, 작업을 확실히 하다가, 있겠네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풀을 벤다든가 풀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헬라 했는데 지네집 건드린 자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쓰이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요, 예초기 돌리고 막 하다가. 네,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민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이제 집이 이 근방에 있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근처 이 근방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 이렇게 건드리지만 않으면 말벌이 이렇게 물지는 않겠죠. 쏘거나 물진 않겠지만 와 저기 있네. 좀 가까이 쏘지 마요. 자, 살짝만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보이십니까? 지금 어떤 말벌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선은 여기 벌집이 엄청 크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 탄천 보안관님과 한번 후루룩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벌집 있어요. 여기요, 여기. 안 보이시죠?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보이세요? 오, 보인다. 엄청 크다. 네. 돌아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말벌의 입구를 막는데요. 어떤 말벌인지는 막상 따봐야 될 것 같아요. 산속에 있으면 괜찮지만 이렇게 하천 근처에 있으면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해서 찾아낸 다음 퇴치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혼자서 하시게 된대요. 자, 진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어, 말벌 온다. 어떻게. 어이구, 나온다. 오, 나온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와. 자, 말벌입니다. 와, 크다. 네, 어, 나와요. 오. 오. 와, 잡았어요. 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이제 튀어 나오는 게 어마어마 나오잖아. 와, 사이즈 크다. 오우, 사이즈 커. 어? 저기는 이제 진에 벌이 없으니까 통이 갑자기 왔는데. 그리고 성남 말벌들이 다른 사람들, 시민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진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씩 날아다니는 모습. 지금 다른 말벌들 다 도망갔어요. 다른 데로. 야. 와, 수고하셨습니다. 야. 자, 이렇게 말벌집을 채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을 그날 당시 즉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탄천 보안관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술을 담그시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담그는 중인데 지금 말벌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되면은 벌집을 깨가지고 안에 애벌레들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동정을 해보니까 존말벌 같아요. 검은 등 말벌이 아니었고 존말벌 같네요. 검은 등 말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양봉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봉이나 우리 시민들을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국에서 온 검은 등 말벌에 대한 인식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야, 보이십니까? 야.
와, 독침 쏘는 거 보이세요? 엄청 큽니다, 이건 말벌. 그러니까요, 진짜 한 마리, 와, 바람 엄청 세요, 지금. 말벌들은 여러분들이 꿀벌과 다르게 독침을 넣다 뺐다 하면서 여러 번 쓸 수가 있어요. 꿀벌은 한 번 쓰면서 내장이 같이 딸려 나오면서 일회성으로 독침을 쏘고 죽게 되는데, 말벌들은 터킹도 세고 독침도 굉장히 위력이 강해가지고, 한 마리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얼굴 크기만한 말벌 집이 지금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이 안에 제 생각에 애벌레나 번데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되게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오, 네, 아까 여기 구멍을 하나 딱 막고 나서 말벌들이 나오는 걸 저지시킨 다음에 담으셨어요. 구멍이, 아, 여기도 있긴 한데 뚫린 건가? 네, 구멍이 하나 있네요. 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나온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있어 봐봐, 이거 봐봐. 와, 근데 저기 꽃이 있네요, 진짜. 어, 애벌레 있다. 와. 와, 여기 진짜 애벌레 이렇게 살아 있네. 이거 꽃이는 이제 번데기 됐나 보네요. 네, 꽃이 씌워준 건 번데기 된 거고. 와, 자, 여러분들 신기합니다.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와, 질기다. 구멍 하나하나에서 이제 애벌레랑 이제 말벌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보통 1, 2, 3, 4층, 큰 거는 막 6층, 7층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말벌집이. 아,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오, 그거 같아요. 베어그릴스. 아, 맛있게 드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몸에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험하니까 잡으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 진짜 맛있게 드세요. 약이 되는 거지, 이게 다. 아. 애벌레가 벌이 되기 전까지 싼 똥. 이게 약이죠, 약. 예. 아, 이것도 이렇게 술을 담그시는 거군요. 야. 어쨌든 오늘 퇴치작전 성공. 자, 역시나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말벌집을 하나 까보니까 지금 한 마리가 벌써 성충으로 지금 우화를 해서 몸을 말리는 중이었나봐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말벌집은 왜 육각형으로 지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육각형이 이제 빈틈없이 집을 지을 수 있기도 하고,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많은 양의 꿀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양을 만들다 보니 육각형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육각형. 저 생각해보면 동그라미로 하면 빈틈이 중간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육각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빈틈이 하나도 없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빈 껍질이 아니었고, 보면은 이렇게 알들이 하나씩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보이십니까? 알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치들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일정한 먹이를 계속 공급해줘서 먹이를 먹여주게 되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바로 종영입니다. 이 종영이 되게 되면 이 안에서 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말벌이 되기 위해서 몸이 형성이 되고, 방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휴식 기간을 가지다가 나중에 바로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을 가지고 이런 집구조를 가졌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항상 말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그렇게 위험성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자연에서 만약에 맞닥뜨린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애벌레들은 제가 수거를 해가지고 모두 먹이로 쓸 예정입니다. 아이고, 잘 먹네.